충성.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12월의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왠지 좀 즐거워야 되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머리 숙이고 싶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 또 방송 관계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청춘을 돌려다오 진행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가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었고, 올해는 코로나19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르신들 모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온 한 해가 보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정말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경제 10대, 국방부 10대 안에 들어오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이 최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주셨던 참 훌륭하신 분들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 처음에 충성이란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정말 이렇게 월남까지 가셔서 참전하셔서 우리 국위상인양을 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정말 인정 많고 힘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신 월남 참전 전우회 여러분들 만나러 제대로 오늘 왔는데요. 정말 이분들 한 해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연세는 들으셨지만 아직 이분들의 그 애국심, 그 다음에 또 나라 사랑과 더불어서 가족, 이웃 사랑한 이 마음이 오늘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해서 고스란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남 이야기만 많이 들으셨죠? 어땠는지 그때 또 이야기도 한번 듣고, 우리 모처럼 또 함께 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청춘 돌려받으시고 2024년 새해를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멋지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팅도 아니고요, 충성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의회, 우리 대전지회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충성! 시청자 여러분, 청춘수다방에 이렇게 오늘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는데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재밌고 좀 가슴 짠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저희 둘째 형님도 78이신데 지금 대구에서 보훈병원에서 그 뭐 고엽증 때문에 치료받고 계신데, 오래되셨는데 나와서 뵈니까 참 가슴 짠합니다. 이분들과 한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요, 청룡회라고 합니다. 기대하면서 네 분과 인사 나누고 또 월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밌게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벌써 뭐 군복을 딱 입고 계시니까 현역 같습니다. 언제나 현역 같은 네 분, 오른쪽에서부터 우리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호부대 갔다 온 박상길입니다. 예, 또 예. 백마부대 근무했던 남천우입니다. 예. 예, 우리. 저는 백마부대 27년대 근무했던 황완철입니다. 예, 예. 저는 청룡부대 제1진 1965년 일진으로 전투부대 참전했던 신진섭입니다. 야,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황완철 회장님이시라고요? 네. 예, 예, 예. 회장님, 먼저 이렇게 우리 저 대전지회 우리 전우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모이셨고 또 회원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우리 대전 이 월남 참전 전우회는 우리가 모인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우들이 우리 모임 단체를 모르는 전우가 엄청 많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나온 우리 전우들은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예, 예. 앞으로도 어느 전우가 됐든 오게 되면 우리가 동참해가지고 같이 전우회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지금 뭐 젊지도 않고 또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요즘 제가 뵈니까 뭐 70 후반 80 이쪽 저쪽이신데.
사실 뭐 쉽게 또 만나고 연락하기도 또 뭐 이미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래도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또 모이셔서 그때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장에서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모여서 군대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재밌고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남전우 이사님 백마부대 예 백마부대 다녀오셨다고 예, 예. 백마부대 근무했습니다. 몇 년도에 다녀오신 거예요? 68년도 3월 달에 근무했습니다. 68년도요. 그때 월남전이 한참 어떻게 전쟁 중이었습니까? 전시 상황에서. 네, 전시 중이었고 예. 내가 배트공한테 납치를 포위를 당해 가지고서 예. 24시간 포위를 당한 적도 있었고 예. 파편을 맞아서 예. 참 얼마나 힘들었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 전우들을 참 귀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저 그렇게 저 포위됐었는데 누가 구출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수 특전대들이 예. 나와서 저 구출을 했고 예. 내가 나올 적에는 참 중대장이나 예. 대대장이 붙들고 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전우회가 전시 상황에서 그렇게 참 뭐 확 보인다고 그러는데 야 저는 또 어릴 때 그때는 제가 아기 때라 잘 모릅니다만 뭐 저는 딱 포위됐다 이러면은 우리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옛날에 배고팠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저도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포위됐으면 람보한테 이야기를 무전을 써서 람보가 와서 구해주면 될 텐데 우리 예. 어릴 때 그런 영화밖에 못 봤는데 실제 아마 저희들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합니다만 예 우리 저 맹호부대 우리 박상길 조직국장님 야 네. 우리 저 맹호부대 어떠셨어요 그때 맹호부대 한참 싸울 때죠 저 우리 저 예 저 조직국장님은 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1입니다 81요 예 아우 저희 형님보다 3년 선배신 우리 형님이 맹호부대에서 계셨거든요. 네. 예, 제가 나중에 저 혹시나 알고 있나를 제가 형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어떠셨어요, 명호부대는요? 저 그때 당시에는 뭐 정신이 없죠. 아. 왜냐하면 천병 분대장을 내가 했었는데 아. 어디서 실탄이 날라올까봐 그것만 생각했지 뭐. 내일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아, 그 결혼하고 가셨어요? 미혼이셨어요? 미혼이죠. 미혼이셨어요? 예. 예. 저 어떻게 가게 된 뭐 이유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월남을 가게 된? 그 차출에서 간 차출으로? 거죠.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럼 몇 살 됐어요? 20? 그때 좀 늦게 가가지고 나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아. 왜냐면 저 하사관으로 갔기 때문에. 아, 하사관이면 좀 네. 나이가 있어도 그래도 20대. 네, 20대죠. 그렇죠. 네. 아유, 자 지금 가라면 못 가죠? 가람 가죠. 이야, 청룡부대 우리 신진섭 부회장님. 야, 그 앞에 별 한 개 별이에요? 가짜 별이에요. 어떻게 저 병장 제대하신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래도 5대 장성 중에 병장이니까. 그만데요. 5대 장성 중에 병장입니다. 예. 예, 소장, 준장 뭐 있습니다만. 예, 65년도에 다녀오셨다. 예, 예. 청룡부대. 예.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부대가 다를 이제 파견이 달리 갔을 뿐이지 가면 뭐 다 같은 전우고 그러셨겠네요. 그죠? 전우를 떠나서 저희는 대한민국 사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전투부대 첫 전투를 했기 때문에 여단 전체 청룡부대 창설을 해서 예. 여단 전체가 예.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어... 아무것도 모르는 맹지로 예. 우리는 그대로 훈련만 받고서 예. 월남 전투에 임했습니다. 가서 그냥 뭐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전투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때 뭐 어떠셨어요? 우리는 영화에만 봤습니다만 영화하고 틀리죠. 뭐 람보 영화 보면 혼자서 막 다 막 그냥 적군을 그냥 죽여. 저 이때는 초창기라서 예. 전면전은 없었어요. 아. 게릴라전이라 노다지 밤마다 땀마다 탕하고 살고 계속 그런 작전을 하면서 이런 전쟁 무용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예. 제가 지금도 그 와닿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예, 예, 예. 이 한국에서 편지가 오게 되면 10일 이상 걸려서 오는데 그 편지가 쭉 와서 분류를 해서 중대별로 소대별로 나눠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제가 또렷이 나는데 황신일이라는 일병 예, 예. 경상도인가 봐요. 예. 그 일병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할머니가 어제 꿈에도 내가 보였다. 신이라 잘 있냐. 할머니가 키웠어요. 아. 그걸 보고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인식표, 이 이빨에 끼는 인식표, 명찰 이걸 떼면서 그 편지를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사를 했죠. 그래요. 지금도 연말이 되면 저희들 또 연탄도 배달해 주고 라면 쌀도 좀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계십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 또 제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유도 이분들의 어떤 희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전사하신 황신일 일병님 삼가 명복을 빌고요. 또 이 전우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추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잠시 이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많이 소외되었다 또 관심도 없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뭐 사무실조차도 하나 없다고 그런 말씀 들으셨는데 진짜 이제는 뭐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망 보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방송국에서도 또 많이 또 말씀을 드려서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응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어떤 복지가 어떻게 또 잘 시스템이 돌아갈지는 저희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회장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어떤 게 있었어요, 회장님? 예, 저는 병마 부대 근무하면서 분대장으로도 예. 하사로 다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매복 우리 분대원들 7명을 데리고 매복 나갔을 때 예. 내가 이 좌측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은 게 현재까지도 빼질 못하고 지금도 폐에 가서 지금 탄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유. 그때 그 고달픔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그때 철수해서 나오면서 예. 우리 전우가 하나 희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끌어안고 밤새도록 아침 왜냐면 밤에는 이 헬기가 뜨질 못하니까 예. 날이 밝아야만 뜨기 때문에 아침 7시 반 되니까 해가 뜨니까 그때 헬기가 와서 공수해 갔습니다. 예. 그때 그 심정이야 참 말할 수 없이 그렇겠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때가 제일 고달픈 때 있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우리 저기 우리 저 남전우 이사님 예, 예. 뭐 성함이 전우라서 뭐 평생 아무나 봐도 전우겠어요. 네, 예, 전우죠. 예, 전우십니다.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전우나 보고 싶은 전우들 혹시 못 찾은 전우들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예.
전후가 많죠. 많은데 그 전후들 지금 뭐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예. 이름도 잊어버렸고 참 그 당시 밤에 잘 때 아침이면 추워요. 예, 예. 그 알몸으로 다 끌어안고 자던 아. 그 전우가 아. 전투에 나가갖고 금방 총 맞아서 걔네들이 저 총을 쓰면 꼭 이마 여기로 쏴요. 아. 걔네들은 사람을 하나 잡으려면은 보통 그 조준을 세 번, 네 번 하고 쏘기 때문에 아. 딱 맞으면은 여기를 쏘는데 아. 맞고 나면은 뭐 아야 소리도 없이 그냥 폭주저 앉아가지고서 죽는데 예.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예예. 야, 우리 집에 무슨 말 좀 전해다고 뭐 좀 부탁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게 그냥 응? 가족보다 더 친하게 끌어안고 전우. 자던 전우가 예. 금방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응? 눈을 멀거니 뜨고서 죽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울면서 그 눈을 감길 때 그 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참 말도 못하죠. 예. 그것뿐이 아니라 내 옆에서 사람이 다섯 여섯 명이 그냥 연거포 이렇게 죽을 때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그만큼 그 뭐 전우회가 생사를 같이 하시니까 그죠? 네, 우리 그런 뭐 군가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예, 하신 말씀 있으면. 그 아까 우리 저기 박상길 네, 저기가 얘기했듯이 지금 군인들이 참 예? 나태하고 힘없는 병사같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거고 예. 내가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형제 부모를 지켜야지 나라가 살고 또 우리가 산다는 그런 일념으로 예. 우리가 국방을 우선 지켜야 되는 거고 예. 나라에 부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후배들 예. 군인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우리 저 신진섭 부회장님 예. 예, 뭐 특별한 뭐 시간이 짧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뭐 바라는 점 있으면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란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국가를 위하고 서로를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 노병들을 다시 보살펴 주시고 예. 따뜻한 연탄이라도 피울 수 있게 예. 지원을 해 주시고 예.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꼭 그렇게 많이 지원을 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길 조직국장님 예 네. 내년 동호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내년은 뭐 청룡 여기 청룡 부대는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맹호 부대 우리 박상길 조직국장님께서 2024년 바라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사는 동안에 전우들끼리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무슨 뭐 대전 충청 세종뿐 아니라 전국 우리 CNB 방송이 또 다 되어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다 보고 외국에 가서 보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전우분들 계시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전우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네 분이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때 그 전우회를 애국심을 가지고 함께 만나는 이분들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좋은 소식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제가 충성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왜? 오늘 이분들이 너무 충성을 많으신 분들이라. 청춘 스피드 퀴즈에 나오신 네 분 오늘 진짜 뭐 전투만큼은 아니지만 맹렬할 것 같습니다. 각 부대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청춘 스피드 퀴즈 나오신 네 분 한 분 한 분씩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맹호부대 장갑중대 최건진입니다. 예, 장갑부대. 예. 예, 또 맹호. 저는 청룡부대 예. 의무중대 김용일입니다. 의무중대요. 예, 예, 또. 충성! 해군 부사일기생 백호부대 김시은입니다. 백호부대고 또. 청룡부대 이석호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청룡이 두 분이네요. 청룡이 두 분이고 백호, 맹호. 예,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 이번에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이 군대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예 그 뭐 중대별로 씨름도 하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별별 것 다 하는데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아버님 각오가 어떠세요? 예, 맹호. 예, 맹호 부대가 예. 그거는 이제 구호를 할 거고요. 예. 맹호 부대 각오 한마디. 호랑이처럼 그냥 용맹스럽게 싸우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별로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맹호 부대가요. 예. 그 위치가 그 퀴론에 있는데. 예. 예. 작전에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미 기갑사단이 있었는데 우리 맹호가 가서 그냥 그 미 기갑사단에서 돈을 내고 다녔는데. 예. 우리가 맹호 가서 싹 쓸어가지고서는 그냥 통과가 돼서 그냥 예. 돈도 안 내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맹호 무서웠었어요. 예. 한마디로 그냥 예. 저 그냥 좀. 예. 그저 그냥 막 들이밀었네요 그냥 그렇죠. 군인 정신으로. 예, 그렇죠. 예, 이쪽 아버님은. 예. 예, 저는 청룡부대 의무중대 근무했습니다. 예. 의무중대 근무하면서 해병 전우들의 건강과 예. 모든 환자들의 치료를 도맡아서 예. 하고 예. 그 결과로 내가 사진도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빛바랜 흑백 사진 무기 헬기 다 이건 저희들 나중에 우리 저 스태프들한테 드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이게 60년대 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야 이 사진이 보물 같겠어요. 예, 꼭 두셨다가 한번 있습니다. 예, 청룡부대. 예예. 예. 저 우리 저 백호부대 각오 한 말씀. 저는 백구부대의 김시현입니다. 예. 우리는 해상 수송 작전 먹는 거 탄약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간단합니다. 끝에 계시는 분도 청룡부대죠. 예. 예. 청룡부대입니다. 예. 저는 청룡부대 공병입니다. 예, 예, 예. 길에 탐지기 메고 예. 보병이 가기 전에 먼저 탐지해 가지고 우리 예. 전우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고 다치지 않게 예. 열심히 탐지기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 탐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탐지기 메고 무거운 거 메고 다니셔서 키가 조금 많이 안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여기는 예, 저 뭐 보급부대라 저 아버님은 잘 드셔가지고 그래도 예, 갖고 가면서 배고프니까 먼저 맛보죠. 예. 자, 이제 문제를 맞추실 건데 그 구호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대로 아버지가 어디 부대? 맹호. 그래, 손 딱 들면서 시작. 맹호. 옳지. 여기는 청룡. 오케이. 백호. 또 청룡. 옳지. 문제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답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야 대한민국 꽃 무궁화. 아니요. 백호. 청룡. 청룡이 빨랐어. 무궁화. 아, 근데 백호가 했잖아요. 저 구르기 하기 전에 빨리 백호를 먼저 이제 백호 아버님 뭐 정답. 우리나라 꽃 백호. 그러니까 무궁화. 무궁화 정답. 자, 백호가 현재 한 문제 맞추고 갑니다. 다음 문제. 아, 이제 저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참 생일 때도 그렇고 특별한 날에 이걸 받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포장을 딱 해서 우리가 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뭐죠? 백호. 예, 백호가 더 빨라서 이 아버지가 야, 청룡은 왜 이렇게 아니 간호 저거 하셔서 그런 거 어떻게? 예, 아버지. 케이크입니다. 아, 케이크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통틀어서. 뭐 선물. 오케이, 선물. 아니, 다른 분들 못 맞추면 손 들면 돼요. 예. 예, 현재 백호가 두 문제 갔습니다. 맹호 부대 뭐 하고 계세요? 맹호 부대는 자고 청룡부대는 어떻게 뭐 저 청룡부대 아버님 아예 백구가 이제 뛰겠지 어디 가나 봐봐 지금 벌써 예 지금 뭐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진짜 걸음걸이를 아주 느린 거에 비유해요. 뭐보다 느리다고. 이게 저 그 골뱅이 종류인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비 온 다음에 보면 이런 게 저 나와서 이게 나뭇잎에 붙어서 천천히 아주 느리죠. 청룡. 청룡. 예, 청룡 제일 빨랐습니다. 달팽이. 달팽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저쪽에서 다 말해줘. 달팽이. 아, 얘기하지 마. 달팽이. 얘기하지 말라 하잖아. 예, 스스로 우리 백호 아버지는 스스로 맞춘다. 아버지들 지금 그 뭐 옛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여기 가서 주로 지하에 많았는데 커피 한 두 스푼, 프리마 한 스푼, 설탕 세 스푼 그리고 탁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이쁜 또 이렇게 마담이 딱 나와서 아 차도 한잔 이렇게 딱 이렇게 저어주고.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명! 예예예 제일 빨라서 그래. 예 청룡. 다방. 다방. 정답 정답. 현재 백호 두 문제 그리고 청룡 한 문제. 맹룡은 우리 형님 나온 부분인데도 맹호부대는 아직도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손만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다음 문제 저를 조금 보십시오. 예. 아 여기가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합니다. 그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가에 공을 세운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묻히는 곳이에요. 대전에도 있죠. 백호! 백호가 제일 빨랐습니다. 현충원! 예, 대전 현충원 했습니다. 정답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야, 현재 백호가 살 문제. 맹호부대는 어떻게? 예, 청룡은 그래도 이쪽에서라도 한 문제라도 맞춰놨는데 잘 한번 맞춰봐봐요. 예. 빨리 든다고 한 것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강릉이에요. 강원도 강원인데 어떻게 한 문제도 못 맞추더래요, 그래? 예. 어쨌든 잘 맞춰보십시다. 자, 이번에 한번 좀 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좀 야행성인데 이게 조류라고 그래나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동굴에 깊은 동굴에 가면 백호! 백호! 박쥐! 박쥐! 세상에 백 아니야 무슨 뭐 보급부대 계셨다면서 무슨 매일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잘 맞추세요 그래? 동굴에는 박쥐가 예. 있죠 무슨 컴컴한 데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저 바깥에 훤한 데는 뭐가 있어요? 참새. 비둘기. 예. 비둘기, 참새. 예. 그거밖에 까마귀. 까마귀. 까치. 예. 많죠. 꽝. 예. 많죠. 뭐 조류학자 나오시면 네. 아 그래요. 자 다음 문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속담 문제. 속담. 예. 예. 남의 내 일이 지금 아주 급하게 바빠요. 그런데 남의 일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제 야 이놈아 뒤에 거는 가르쳐줄게 앞에 것만 맞추세요. 빨리 들면 돼요. 뭐뭐가 석자다. 아휴. 예, 뭐뭐가 석자다. 아버지, 내 코가 석자다. 예, 빨리 손들이 청룡. 명호. 야, 명호. 뭐예요? 내 코가 석자다. 오케이, 내 코가 석자다. 아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안 돼. 나 안 가르쳐줬어요. 내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서. 안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짓말 안 합니다. 명호 부대는 거짓말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지. 저 석자 뒤에 그만 뒤에 앞에 거는 안 가르쳐줘서 그냥 돌아가면서 아고 내 코가 이렇게 때려 금방 눈치채고 알아맞춘 거지. 한 문제는 여기 지금 이거 맞출 때는 전후에도 없어. 자 일단 문제 맞추고 1등 하고 봐야지. 자 1등 하신 분은 제가 어떻게 저 베트남 저 어떻게 여행 한 번씩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옛날하고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죠? 아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그죠?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 제일 남쪽에 있죠. 예, 큰 섬. 예. 청룡. 야, 청룡. 야, 드디어 아버지 청룡. 제주도. 제주도. 박수. 야, 청룡 이제 한 문제 맞추셨습니다. 두 분. 자, 이 노래 한 야, 이 노래는요. 이건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뭐 소주 맥주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우리 아버지 때도 보면 그 상표 놓고 젓가락 장단 두드리면서 예, 홍도야 우지 마라 노래 부르면서 두드렸는데 그거 어, 그때 뭐 마셨어요? 술. 예, 예, 청룡 제일 빨라서 막걸리. 손을 안 들었어. 손을 안 들었어. 막걸리. 오케이. 청룡 현재 두 문제. 백호가 아직은 1등 달리고 있고 자 계속해서 청룡 아버지까지 한 점 맞춤. 다음 문제 갑니다. 아 이거는 맞출 수 있겠다. 아버지 이거 딱 맞추면 어. 뭐 잡는 해병대? 귀신! 예. 백호, 백호! 귀신 잡는 귀신, 해병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귀신은 아니고 귀신은 아니고 여기 뿔도 나고 뿔쭉뿔쭉 동맥 저 이게 방망이도 들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도깨비! 아니 이 아버지한테 먼저 우선 거를 내놓으세요. 아, 도깨비! 도깨비! 오케이. 자 왜냐면 현재 우리 가르쳐주면 안 돼. 아, 나 안 가르쳐줬어요. 도깨비라고 말 안 했어요. 그죠? 도깨비 말 안 했죠. 이게 불만 난 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수염 나고 산에서 지팡이 닦이는 거 뭐죠? 산에서 이렇게 저 신령님인데 무슨 수기 산에 있으면? 산신령! 그리고 청룡. 집에 있으면? 귀신! 산신령! 나 집실령 그럴 줄 알았어요. 어? 자 다음 문제 겨울 되면은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신경! 예. 청룡이 조금 더 빨랐어요. 아, 더. 예 다음. 스케터. 스케터 틀렸어요. 아버지 기어왔다. 썰매. 오케이. 야 현재 백호 1등. 자 다음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요즘은 뭐 휴대폰도 있고 놀이가 많습니다만 옛날에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집 딱 대고. 내가요. 예 백호 제일 빨랐어요. 딱지치기. 딱지치기.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아버지가 맞추면 그 마지막 문제는요. 네. 이게 저 한 문제 10점짜리인데 마지막 문제는 한 문제 80점짜리입니다. 아우, 네. 마지막 문제를 맞추신 분이 1등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맹호부대에서는 별로 맞출 생각도 없고요. 예, 그때 금빵 먹고 막 그랬죠. 금빵이라도 있었어요? 네, 있었죠. 금빵 있었죠. 네. 그죠? 뭐 저 군량 그 군인 그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요. 배고플 때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거 진짜 손 빨리 들어야 돼. 아까 나왔던 문제요. 귀신 잡는 해병. 백호. 예, 백호가 제일 빨랐습니다. 해병. 해병 틀렸어요. 다 맞춰야 돼 정확하게. 자 또 다음 귀신 잡는 해병대. 야, 야 아버지 뭐예요? 청룡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까지 정답. 아버지는 해병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못 맞추신 걸로. 해병이래 해병대 똑같이 뭐 해병은 틀려. 그 해병대에서 소속된 군인을 해병이라고 그러고 그 부대를 해병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전혀 차이가 나. 자 뭐. 오늘 1등은 청룡 부대가 1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두 분을 한 분 더 오시게 되면 1등인데 하지만 오늘 MVP는 우리 백호 부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박수! 하지만 선물은 네 명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만 1등 하셨고 이게 바로 전우애고 똑같은 우리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네 분 나오셔서 수고하셨고요. 건강하게 앞으로도 우리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족 또 우리 지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도 영원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충성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부대 경례! 충성!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한 해 마지막 끝자락에는요 이렇게 또 멋지게 여러분들께 찡함도 있습니다만 즐거움도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정말 수고하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전우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나게 노래 한 곡 하는 청춘 노래방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전우 여러분들의 추억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시는 어르신은요 이인학 어르신이 준비한 노래입니다. 머나먼 고향.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모를 기다려 야얀 낯선 거리 헤매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이야, 근데 딱 폼은 나훈아예요. 별 맞습니다. 예? 별 맞습니다. 근데 노래는 이제 뭐 이게 보통 쉬운 노래가 아닌데 잘 부르시고 평소에 노래 좋아하세요? 좋은데 오늘 떨리네요 많이. 예, 떨리죠? 예예. 참 뭐 전장에서도 안 떨고 이랬는데 그죠? 예예예. 예, 예. 어, 아버님 어디 부대 갔다 오셨어요? 우리는 철수 부대입니다. 철수하셨어요 그럼? 예. 예? 예. 아 철수 부대가 있어요 또? 예예. 어 저를 처음 들어. 마지막에 전쟁도 안 했네 그럼? 예예. 가서 다 끝난 거 철수만 하고. 예예. 먹고 먹고 왔대 먹고 왔대. 먹고 그냥 놀다 온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철수할 때 뭐 좀 갖고 오셨어요? 아 많이 갖고 왔지 우리가 갖고 온 게 너무 많아 갖고 예.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아 많이, 그런 거 예 무기 같은 거 아 예. 저는 또 월남 참전 그 부대들 많이 들어봤으면 철수 부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예 나는 또 그 무슨 뭐 누구 이름이 또 이렇게 철수인 줄 알았어요 예 그건 아니고 아 이렇게 뭐 오랫동안 좀 건강하시고 뭐 또 예, 예. 2023년 한 해가 다 끝나가잖아요 예, 예. 예 새해 또 우리 뭐 사무국장님이 또 뭐 계획하신 것도 있을 테고 뭐 바람도 있을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우리 저기 모든 회원님들이 예 아프지만 마시고 건강하시고 예. 지금 요새는 많이 아프셔갖고 그렇죠. 병원들도 많이 다니시고 지금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신데 예 에, 건강하시고 좋은 그 내년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뭐 건강하셔야만이 또 아까 뭐 바라던 여러 가지 바람도 있을 테고요. 내년 2024년은 우리 청룡회니까 청룡부대 또 같은 정은우 맹호 백호부대 철수부대까지 자 저희들 철수하기 전에 다음 또 전우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호 어르신이 준비하셨다고 그러네요. 안동역에서 어서 오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새벽부터 오는 눈이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긴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해 전우 여러분들의 노래 자랑 시간이었습니다. 와, 뭐 변함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힘있고 그리고 또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전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초대 가수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또 힘있는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께 자주 저희 방송도 나오십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월남 참전 전우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초대 가수는요. 소낙비 사랑 노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죠. 김희진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남기고 떠나간 다시 한 번 떠난 그 사랑은 돌아올 줄 모르나 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미련을 버리고 사랑으로 불탄 내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줄 사람 그런 사랑 어디 없나요 소낙비 같은 사랑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아마 새로운 그 이야기만 듣던 월남전 그 시절 생생함을 다시 한번 느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들도 1년 동안 방송해 오면서 많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출연했던 많은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 보다가는요 내년 2024년 청룡의 해에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아주 행복 건강 그리고 청춘 모두가 돌려받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불우또 장애인 많은 그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 나오신 월남 참전 우리 전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방송 보시는 전우 여러분들도 연락하셔서 모두들 한번 만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저희들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청춘 많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청춘을 돌리다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월남 우리 전우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성. 저는 대한민국 월남 참전전의 대전시 회장 황완철입니다.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저는 언제 어디 어느 때고 항시 동참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 우리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며 항시 웃는 모습을 보다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항시 염려에 두면서 동참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 충성! 제가 이 자리에 있으게끔 마련해 주신 CMB 측에 대단한 감사와 남진아 씨는 천번만 번 제가 배워서 더욱 오늘 반가운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전우들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버려진 자식과 같이 저 같은 전우라도 질경이와 같이 끈질기게 뭐든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전우들입니다. 이 전우의 복지를 위해서 저는 꿈을 꾸고 기다리고 있는 판이고 또 앞으로도 이 세대에 나갈수록 우리가 건강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충성! 나는 대전 부사동에 살고 있는 남전우입니다. 우리가 월남 파병 후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CMB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우들 참으로 버려진 자식처럼 아무 도움도 없이 아무 불평 없이 이렇게 잘 지켜와 준 월남 참전 전우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우들 사회에서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전우들 도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올 한 해에도 믿고 따라주었었던 우리 가족, 특히 우리 내부 대신 마누라 그래도 한 해 동안 고마웠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나은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나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게. 따라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기애애하게 우리 한 해 또 맞이하자. 그래, 고맙다.